지난 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며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혈액 수급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며 혈액 보유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보존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합니다. 순천시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여름 휴가와 방학에 따른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을 돕기 위해 지난 7일 순천시청과 보건소 앞에서 헌혈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19 상황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학교 등에도 저희가 이제 헌혈을 들어감에 따라 혈액 수급이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5일 정도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약 7일분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헌혈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안 겪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응급 상황이나 진환들이 많이 발생해서 환자들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코로나다 인해서 헌혈하신 분들은 좀 적어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헌혈을 왔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도 없는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은재입니다. 한여름을 맞아 전남의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무더위를 날리고 휴가를 즐기러 온 방문객들이 북적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56개소 해수욕장이 55일 동안 운영해 65만여 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해수욕장 57개소가 개장해 오는 27일까지 이용객들을 맞이합니다. 전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장 중인 57개 해수욕장에 안전장비, 안전요원 운영 실태, 수질관리 등 현장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국제 수묵 비엔날레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초대형 행사가 이어질 계획이라 전남도는 축제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공정 상행위 강력 대처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인상파의 그림처럼 빛의 변화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 바다가 꿈틀대는 동백섬과 백도의 풍경. 마치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떠오르게 하는 자유, 평화, 사랑. 15m에 달하는 참혹한 비극을 담은 요순 사건의 기록까지. 눈 쌓인 붉은 동백꽃은 추운 겨울 짙은 초록잎 사이에서 더욱 강렬하게 피어냅니다. 동백꽃이 작가로 알려진 강종렬 화백은 자신의 고향 요수라는 공간을 늘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고 그것을 기록하고 재현한 작가로 현재는 자신의 일상에서 만난 자연을 캔버스에 담습니다. 동백꽃은 사실은 꽃을 그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을 그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충을 묵묵히 이겨나온 거 있습니다. 동백 자체도 사실은 겨우내 어렵고 힘든 그 엄동설한을 이겨내서 그런 꽃을 피우잖아요. 그 정신이 좋아서 동백을 그릴 때는 꽃보다는 내 자신을 그리고 대한민국 정신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렸고 많은 내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기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좋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작가란 인간이 감지하는 세계 외에도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을 보는 이로 그의 동백숲은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시각화하고 외화해 강렬한 초록과 빨강이 부딪혀내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총체적인 몸의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강종렬 화백은 국내외 660여 개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고 동티모르와 필리핀 대통령궁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가이며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률 화백은 요수와 남도 바닷가 그리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백꽃이 남겨준 가문과 인식의 자취, 쉽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림 속에서 표현합니다. 그는 동백꽃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탐미하고 그러기에 작품 속 동백꽃은 그 어느 꽃보다도 열정적이고 강하게 피워냅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